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계절이 또 바뀌어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올려야지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고 어떻게 그랬댔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결국에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심플하게 이 발성을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알려드릴까 이걸 늘 고민을 좀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성격이 이제 AB형이고 막 분석하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효과 있게 좀 전해주고 그러려면 제가 일단 우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심플하게 이그 발성 개념을 좀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좀또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게 결국은 뭐냐면요. 혀가 문제입니다. 혀. 우리의 혀가 문제예요. 혀가 없으면 인골라는 없어요. 인골라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두성을 어떻게 내요? 뭐 이런 얘기들 또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두성으로 가려면 이게 빠사지오를 통해서 위로 가는 길이 열려야지 성대가 얇게 비벼지면서 뭐 이렇게 두성으로 그 성구가 전환이 되면서 위에 소리가 날 수가 있고 그 말은 결국에는 고음이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난다는 건데 그 빠사지오 가장 큰 빠사지오 우린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미파 정도에서 한번 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중저음에 A 정도 음정, A에서 솔, 뭐, 솔라, 이런 데에서 솔라, 뭐, 시, 뭐, 이런 데서 걸리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여성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왜냐면 다 위의 성구로, 두 성구로 그냥 다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음을. 또 오히려 이제 한번더 올라가서, 비슷하게, 뭐, 파, 솔 정도, 그 고음에서, 그 정도에서 또한번 걸리고. 뭐,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성구 전환이 안 되면, 고음이 안 나면 목을 쪼개 대고 그걸 어떻게든지 힘으로 내려고 그러니까 막 목이 더 막히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제가 찾다 보니까 결국은 혀예요. 혀. 혀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관악기 같이 좀 편안하게 소리를 마스케라를 통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혀만 없다고 해서 연구개가 열리는 건 아니죠. 그거는 열어줘야 되지만 일단 인골라의 가장 큰 원인은 혀예요. 이 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발음을 하잖아요. 발음을 우리가 노래를 그냥 모음으로만 하지 않고 늘 발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발음을 하기 위해서 우린 나도 모르게 혀를 자꾸 이렇게 혀를 뭔가를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요. 그 혀가 안 움직이게 혀를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혀를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지금 햇빛이 나서 잘 보여서 제가 이걸 생각나서 찍는데 이렇게 열고 있으면 제 혀가 그대로 있죠. 근데 이렇게 열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내려고 생각만 하면 벌써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이목 구멍이 막혀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힘을 벌써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심한 인골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는 그냥 열어놓으면 여기가 혀뿌리 쪽이죠. 아주 턱 아래쪽에 있는 근육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혀예요, 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가 말랑말랑 할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소리를 그대로 낼수 있어야 돼요, 이 마스케라도. 혀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관건. 근데 얘가 이걸 인골라처럼 조금이라도 얘가 제이이 아래쪽을 밀어내면요, 얘 최대한 저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든요. 그 얘기는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 정도 움직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힘이 안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혀 안쪽이. 혀뿌리 쪽, 특히 뿌리 쪽이. 근데 약간이라도 뭔가 내가 이렇게 쪼우는 듯한 어떤 힘 주는 게 들어가면 여기가 단단해지고 이쪽이 이제 힘이 들어가서 목을 잡게 되죠. 그러면은 인골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미동이 없이 이게 어떤 음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입을 움직이지 않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거울을 보면 음정을 막 움직이면 혀가 같이 막 춤을 출 겁니다. 이거를 잡는 게 관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잡는지를 본인들이 한번 해봐야 돼. 자꾸 이 아래쪽에 혀부터 이 목 앞쪽 이쪽 근육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노래하는데 이 얘는 쓰는 근육이 아니에요. 쓰는 근육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열었을 때 생기는 근육. 딱 여기 튀어나오는 근육. 이게 되는 게 기본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뭔가를 뭐 만들어내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혀를 푸는 게 관건. 혀가 문제예요. 혀를 완전히 빼놓고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귀를 먼저 열어서 음정을 넣는 거를 자꾸 훈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풀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사지오 구간에 가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성구에서는 아 어느 정도 됐다고 치고 아 하고 이제 파사지오로 못 넘어가면서 얘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아 이렇게 넘어가면서 두 성으로 가는 거예요. 말은 너무 쉽죠, 사실. 근데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아니고 다 훈련에 의해서 저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하는데 어쨌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해결이 쉽겠죠. 혀가 문제예요, 혀가. 혀를 그대로 두는 것. 우리가 입을 다물었을 때 혀 안에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상태로 열었을 때도 턱 아래 턱이나 그 상태로 소리가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혀가 그대로 빠져 있어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야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막히는 거죠. 어렵죠? 이거를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보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레슨 와서 제가 직접 거울을 앞에 두고 보라고 해도 못 봐요. 자기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혀를 보면서 아 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테크닉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미완성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호흡이 그때서야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한번 또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안 되는 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